자, 중식조리 기능사 바스 고구마입니다. 자,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서 길게 먼저 4등분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각형 4cm로 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고구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고구마 바로 잘라 튀기면 됩니다. 두 과제가 나오면 튀길 때 한 번에 튀기시면 돼요. 자, 우리 중식칼로 이렇게 껍질 벗기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중식칼 쓸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버려지는 게 많다면 일반 칼로 그냥 이렇게 과일 깎듯이 벗기세요. 네, 조금 조금씩 나눠서. 그리고 그냥 일반 칼 집어넣고 중식칼 또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중식칼 안 쓰는데요. 괜찮습니다. 조리기능사잖아요. 중식 조리기능장 아니잖아요. 중식칼을 쓰면서도 중식칼답게 못 쓰면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칼 쓰는 거 제대로 잘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껍질 잘 벗겨주시고, 자, 껍질을 먼저 벗기고 나서요. 자, 바로 갈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썰어서 뭐 할 거 아니면 또 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자, 저는 요구사항대로 합니다. 우리 시험 때는 항상 요구사항에 보면 길게 4등분. 아, 이렇게 먼저 자르면 편한데. 아니요, 요구사항대로 길게 4등분. 자, 이렇게 하고. 근데 고구마가 조금 더 작다 그러면 그때는 4등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날씬해져서. 자, 그런 다음에 4cm 다각형이라고 했어요.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말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썰어보세요. 너무 가장자리가 작아지지 않게. 그래서 몇 등분 나올 것 같은가 한번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래서 4cm 정도 나오게 크기가 비슷하면 괜찮습니다. 갈변되니까 물 이렇게 떠다 놓고 고구마 넣어놓으시면 돼요. 갈변 방지를 위해서 전분 제거도 되고. 그리고 내가 썰어놓은 고구마 보면서 비슷한 크기로 해요. 요건 좀 작네요. 그러면 세 번 잘라볼게요. 자, 그 다음에 크기 보면서 그래서 계속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고구마 이렇게 찬물에 담가놨습니다. 근데 찬물에 담가놨을 때의 단점은 또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튀길 때 너무 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분기를 이렇게 빼고, 네. 그 다음에 쓰기 전에 면보로 물기 제거를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도 없게 사이사이, 안 그러면은 화상 입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꼼꼼하게 제거해 주시고 물기. 그 다음 저희가 고구마를 튀기면서 안에서 다 익힐 거예요. 그래서 고온으로 안 튀겨요. 자, 온도 체크 잘 합니다. 젓가락 이렇게 넣어서 기포가 약하게 뽀글뽀글, 그 다음에 소금 넣어서 약한 유리구슬 같은 소리. 자, 요런 소리 나면 고구마 튀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나씩 미끄러지게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넣으실 거면은 혹시 던질 것 같으면 물기 없는 체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딱 이렇게 쓸어 넣어주면 좋아요. 딱 고구마 넣었을 때 소리 얌전하죠? 그 다음에 보글보글 끓고 있죠? 온도 딱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 크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5분 정도는 걸려요. 이런 거 튀기는 동안에 다른 작업 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바닥에 무거워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한 번씩 섞어주시는데 계속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고구마 뭉그러져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전체 시간 중에 한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구마를 물기 뺐던 채, 예, 이건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물이 하나도 안 닿은 채, 기름만 쓰는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좀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게 시험 땐 좋습니다. 기왕이면 채를 두 개 가져가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고구마는 중간에 찔러보세요. 이건 아니건나. 항상 뭐 찔러볼 때 이렇게 물기 확인하시고, 예, 했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꺼내서 안에서 찌르다가 요거 튀김웍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기름 쏟아지면 큰일 나요. 하나 꺼내서 갖고 와서 찔러보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더 익혀야죠. 어, 들어간다. 다 익었다. 그러면은 이제 불을 높여서 갈색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튀겨볼게요. 어, 이렇게 이제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구마가 익었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안 났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때쯤 불을 좀 높여서 색만 내주면 됩니다. 근데 바스하면서 색이 진하게 나거든요, 시럽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진하게 색깔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내가 내고자 하는 색깔보다 조금 더 연하게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잘 타니까 잘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자, 고구마, 빠스,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들은 두 번 튀길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딱 튀겨주시면 돼요. 지금 색깔 보면은 모서리 이렇게 갈색나게 잘 튀겨졌죠. 요 정도만 튀기면 돼요. 나중에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기름기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시럽 준비합니다. 시럽할 때는 약불이에요. 근데 고구마가 제가 조금 많아서 요거를 레시피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식용유 제가 하나, 설탕 세 개 잡았는데 저는 조금 더 넘게 넣어보겠습니다. 한 네 큰술 정도 넣어볼게요. 고구마 양에 따라 조절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센 불로 막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그러다가 태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불로 하시거나 중불로 놔두셨다가 조금 갈색 난다 그러면 그때 약불로 줄이시든가.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거 제가 이렇게 기름 받아놓는 접시 키친타월 안 깔고 이렇게 놔뒀거든요. 바스할 때 이게 은근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버무리고 기름 묻은 데로 와서 얼른 이렇게 고구마 떼줘야 되거든요. 이 기름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따로 부어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체에 받쳐서 그대로 이렇게 남겨놓고 버무리고 이 그릇에 고구마 떨어뜨려 줍니다. 이게 완성 접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움직여야 돼요, 접시로. 자, 아직 시럽 안 변했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센 불로 좀 하셔라. 근데 타면 안 됩니다. 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고 있어요. 아직 안 녹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탕을 약간 넓게 퍼뜨려주면 좀 더 빨리 녹습니다. 여기 약간 색깔 변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 느낌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저으면 결정이 생겨요. 그래서 저으시면 안 됩니다. 좀 녹은 다음 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쪽이 혹시 탄다 그러면은 온도가 균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식혀주시고, 설탕이 반 정도 녹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명한 데가 점점 생겼죠. 갈색도 약간 보이고요. 이게 너무 타면 안 돼요. 예, 중간중간 이렇게 온도 떨어뜨려져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아직 안 녹은 설탕 있죠. 요게 반반일 때, 녹은 설탕 반, 안 녹은 설탕 반일 때 지금 젓는 겁니다. 자, 지금 저으면 뜨거운 기름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 녹게 되죠. 전체 다 갈색이 나죠. 자, 이때 고구마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손이 느린 사람들은 불을 당연히 약불이나 끄고 하시고, 손 빠른 사람들은 그냥 중불로 막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구마가 골고루 설탕 시럽에 코팅이 되게끔 버무려주세요. 골고루 섞어가면서. 자, 하나하나 다 설탕 시럽이 묻나 이렇게 확인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묻었다면 기름칠한 접시로 옵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 발라놔야 돼요. 자, 기름 미리 발라놓고 이때부터 되게 바쁩니다. 자, 빨리 쏟고 그 다음에 굳어요. 그래서 손에 물 묻혀서 얼른 뜨거우니까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늦게 떨어뜨리면 고구마끼리 붙어요. 그래서 가장 넓은 접시에 하셔야지 이것도 대접에서 작은 접시에서 하지 마세요. 자, 뜨거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양손가락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주걱이나 젓가락 어설프게 쓰면은 거기에 더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떨어뜨려 줘야 돼요. 떨어뜨리고 나서는 한 김 나가죠? 그럼 안 붙어요. 다시 붙여놔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삭바삭한 바스가 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완성 접시로 담으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사이즈 좀 안 예쁜 거는 바닥에 깔아주시고 개수는 없고 전량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는요 그릇에도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름 이런 거 깔 필요 없어요. 자, 바스에서 중요한 거는요 시럽을 잘 묻히는지가 중요해요. 바스라는 게 요런 설탕 시럽 이렇게 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실을 꼭 뽑아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럽만 잘 묻혀서 고구마 잘 익혀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시럽이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남은 걸로 실을 뽑아서 계속 이렇게 굳기 시작하면 이제 실이 나와요. 이런 실들을 뽑아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를 위에 올려주셔도 되는데 점수에 큰 의미가 없으니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바스 고구마는 시럽이 잘 묻게 여러 번 강조했지만 빨리빨리 버무리셔야 돼요. 넣는 시점, 그거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넣으면 갈색 나고 타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넣으면은 하얀 결정이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그거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스 고구마 완성되었습니다.